함께 하겠습니다. 문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어제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의 감산 네, 소식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 우리 국내 정시는 장 초반부터 2월 FOMC가 앞두고 이제 경계 그 뚜렷한 후급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개인 외국인 같은 경우가 13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로 나섰거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4,751억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시장이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한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락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오히려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았고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한 1%대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한 0.25% 상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았지만 뚜렷한 수급 자체 그리고 뚜렷한 상승 흐름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4,173억 원 정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매도하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4,173억 원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건 19거래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매도 물량 중에 일부를 기관들이 한 900억 이상 받아낸 상황이고요.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로 매도가 나온 이유는 크게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는 점은 이미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미 예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할지 여부는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하향할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는 부분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급락했지만 동진 세미캠이 2% 이상 상승을 하기도 하면서 소재나 부품 쪽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 테마로는 이제 AI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나왔는데 특징적인 점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삼성전자 기기를 통합해서 원격 의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원격 의료 관련 종목인 뭐 유비케어라든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케어랩스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인공지능 기반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IB 김영 같은 교육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교육 관련 종목들은 뭐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육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때 그냥 차익 실현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건들지 않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 종목들도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주 관련 종목들은 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수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되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HSD 엔진 같은 종목들도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따라서 조선주들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실적 발표 나면 기대치보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저녁 10시 좀 넘어서는 미국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11시 넘어서는 1월 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고용 지표가 오히려 잘 나올 경우에는 내일 발표되는 내일 기준금리 인상이 25BP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지, 오히려 잘 나오면 악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반적인 어제장의 국내 증시 알아봤고요. 오랜만에 또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돈이 보이는 뉴스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이슈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비자 제한을 이제 2월 말 이전에 한번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중국
중국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1월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중단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우리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최근에 그 비자 발급 중단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가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 그 불매운동 목소리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만약 2월 말 이전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한다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을 화장품 관련 종목과 맞물려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돈이 보이는 뉴스 안에서는 화장품주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종목 안에서 여러 기업이 있네요. 여러 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을 볼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고요. 청담 글로벌은 제가 지난 1월 19일 날에 한번 11,600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후에 14,770원까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한 27%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1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담 글로벌은 빅데이터 기반한 이커머스 전문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주요 3분기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한 98%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京东.com이 있고, 그리고 월마트 차이나, 그리고 티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서 빅데이터를 청담 글로벌에 제공을 하면 청담 글로벌은 그 빅데이터 기반에서 브랜드를 선정하고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0대 여성들이 색조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30대 여성에 맞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선정을 하고 해당 색조 화장품 브랜드에 맞는 상품을 기획해서 그 京东.com이나 티몰 그리고 월마트 차이나 등에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이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청담 글로벌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청담 글로벌은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유아 제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쪽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영유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부터는 중국 춘절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소비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제가 지난 1월 19일 날에 소개해드리고 단기간에 1월 26일 날에 14,77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쪽 그 비자 발급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단기간에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12,000원에서 한 12,6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한 14,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1,000원 부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탑픽주로는 청담 글로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어제 상승하면서 1230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런 영향을 줬는데, 그렇다면 이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 화장품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환율 이슈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중국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도 화장품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인가 2022년 기준으로는 우리 국내 화장품이 프랑스 제품을 제치고 오히려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시장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로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중국 시장에서는 로컬 업체들에 대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화장품들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고가 브랜드 쪽에서는 여전히 중국 그 소비층들은 고가 브랜드 쪽에서는 수입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 화장품 시장, 중국 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보다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성장률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화장품의 점유율은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이라는 점에서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저희 화장품주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돈이 보이는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로 저희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이제 벤츠가 네바다주 정부로부터 레벨 3이 가능한 드라이브 파일럿을 승인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레벨 2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인데요. 오히려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이 오토파일럿보다 더 그 자율주행에 더 적합하다고 이제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총 5단계의 레벨이 나와 있고요. 레벨 2단계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레벨 2단계인데 레벨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 다만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나 속도 조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 같은 경우 레벨 3단계인데 레벨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됩니다. 즉 기존의 레벨 2단계는 시스템 기반의 그 운전자 기반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벨 3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이제 자율주행을 운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 같은 경우 테스트 결과를 보면 재밌습니다. 운전자가 전면에서 아예 눈을 떼고 옆에 있는 보조석 그 운전자와 보조석에 있는 운전자와 보조석에 있는 동승자와 대화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속도는 40마일, 즉 우리 한국 시속으로 한 64km보다는 더 밟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레벨 3단계는 뭐 아직까지 뭐 위험하다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자율주행의 시작이 되었다. 그것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레벨 3단계 출시가 올해 3분기부터 된다라는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 나는 한 종목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탑픽주 골라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에서 유일한 ICT 전문 업체이고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제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을 진행을 할 때 현대오토에버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할 때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로봇 통합 관제 서비스 플랫폼을 현대오토에버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내비게이션 판매량과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이 필수적인 정밀 지도 부분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 3단계 이상에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지도가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인데요. 고정밀 지도라고 하면 지형 지물 오차 범위가 20cm 이내로 식별할 수 있는 고정밀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국내 자동차 전용 도로 16,000km에 대한 고정밀 지도를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일반 도로와 그리고 해외 도로에서도 고정밀 지도를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레벨 3 이상 단계에서 자율주행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현대오토에버의 고정밀 지도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는 GV60 그리고 G90의 자율주차 시스템에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과 2026년도에는 지금은 두 개의 모델의
불과하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한 20, 30개의 모델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앱은 현대차 그룹 내 자율주행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현대오토에버가 121선까지 상승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주봉도 한번 살펴보시면 주가 수준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 4분기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현대오토에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 둔화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 둔화도 우려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빠르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경기 그 소비 심리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자동차 수요 회복과 함께 현대오토에버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매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번 12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솔깃했는데요. 다만 제가 보면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현대 기아차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IRA 그리고 테슬라 이런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IRA 부분에서는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IRA 관련해서 제가 현대차도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일단 뭐 상업용 차량에는 뭐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IRA보다는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면 벤츠의 드라이버 파일럿이 미국 내 이제 3분기부터 자율주행 관련해서 출시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현대오토에버도 자율주행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어떻게 길잡이를 좀 해주실지 찾아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오늘 너튜브와 MBM 골드 홈페이지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오후 3시 30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FOMC 이후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 밴드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자료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녹색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셔가지고 무료 가입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꼭 소개해 드릴 테니까 녹색 밴드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인년 매니저의 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또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였고요. MBN 골드 백인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is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